아, 진중권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자, 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됐어요. 갑자기 동양대로 돌아갔잖아. 돌아갔죠. 그런데 네. 어, 동양대 가서 교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셨다면서. 원래부터요. 네. 이 대학 교수는 아주 특수한 이 재능이 없는 한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대학 교수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진중권은 박사학위가 없는데 네. 석사학위 가지고 11년 전에 동양대에 정교수가 됩니다. 네. 그때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가 추천해가지고. 네. 근데 자기에게 어쨌든 그 석사학위면은 교수로 결격세요는 마찬가지인데 다리를 놔줘서 자기에게 직장을 만들어준 그 조국 교수 부부를 뒤에서 그냥 칼로 난도질을 해버렸는데. 네. 난도질을 한 사유가 표창장 위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겠죠? 네. 근데 그러면 진중권이가 그때 표창장 위조를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었냐? 없었어. 없었고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위조를 했을 거다. 왜? 나는 표창장을 준 기억이 없다. 내가 도장을 찍어준 적 네, 없다고 그랬잖아. 이거만 가지고 그냥 최성해보다 더 날뛰었죠, 진중권. 더 날뛰어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가지고 그때 그 몫으로 어쨌든 최성해 총장과 손을 잡고 윤석열에 줄 서서 지금 이제 완전히 윤석열 정권의 상황이 됐는데 결국 나중에 최성해 총장이 쫓겨납니다. 어. 그 뒤로 정치 보복이란 말은 있지만은 문제는 최성해 총장은 가짜 박사학위로 걸렸어요. 그렇죠. 네, 학력 위조본이잖아요. 학력 위조. 그렇죠. 박사학위 위조로 걸렸습니다. 네. 표창장 위조가 심각합니까? 학력 위조가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총장 그렇다치고 네. 진중권이는 그러면은 석사밖에 없는데 그 석사가 이미 그때 표절로 걸렸었어요. 그때 제가 이미 표를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가짜 박사학위에다가 석사 표절률이 거의 95%가 넘어가요. 표절률이. 원래 일반적으로 표절률 한 20%면은 표절이라 그러는데 진중권이하고 전희경하고 낸실행은 90%가 넘는 표절을 냈습니다. 그냥 100% 표절이에요. 100% 표절. 그런 짓거리 한 자가 아직까지도 정경심 표창장 위조 가지고 정말 천인공노한 그 범죄인 것처럼 그걸로 윤석열에 빌붙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가짜 박사학위도 표절 논문도 아무도 정리 안 해놓고 총장으로 지금 다시 들어오고 진중권은 정교수로 들어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동양대 이 지금까지의 총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 들어오기 전에 예. 그 총장이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라는 것은 정말 이 재벌 사학들에게 돈줄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게 그렇죠.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그 영주라는 그 TK의 그 한직에 있는 그 동양대 총장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의 사학진흥재단 이사장 한번 보면 알 건데. 그렇죠. 누가 꽂았겠어요, 그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에? 김건희가 꽂았. 아니 그러니까 진중권이하고 최성해하고 김건희가 꽂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진중권이하고 최성해는 아예 그냥 농공행상으로 막 자리까지도 지들이 막 좌지우지하면서 사학에. 그리고 나서 가짜 박사학위 있는 놈은 총장이 되고 어? 석사밖에 없는데 그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인지 아닌지 아예 또 교수가 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래놓고 또 얼마나 나불나불 됩니까? 아, 뭐 사회에 대해서. 잠깐 근데 팩트체크를 좀 해보자면 진중권이 석사를 받은 건 독일 아니었어요? 서울대 미학과입니다. 독일에서는 박사학위 실패했고 석사도 못 받았어요? 석사 못 받았죠. 당연히. 예. 여기서 진짜 충격을 또 받네요. 저는 여태껏 독일에서 석사를 받아본 줄 알았어요. 아니, 독일에서 박사학위 못 받았으면 독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독일 얼마나 많이 팔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석사학위 서울대 미학과 석사학위 최종 학력자예요. 서울대 미학과 석사를 갖고 지금 독일 유학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 독일 문화에 이해 막 이런 거 강의하고. 그렇죠. 독일에서 아무런 학적 성취가 없어요. 독일에서. 근데 독일 문화에 이해라는 주황대 동문과에서 강의하는데 독일 문화 이해에다가 뭐 백남준이가 들어가 있고 뭐 그냥 미국의 미술가들 뭐 폴록이나 뭐 그 러시아의 칸딘스키 그 독일 문화 이해 12강 내가 강의로 받았거든요. 예. 독일 사람이 없어요. 다 미국 프랑스야 미국 프랑스. 아 충격이네.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학적 사기꾼. 이제는 안 되겠다. 근데 제가 11년 전에 서울대 미학과에다가 제가 이 표절 제소를 했는데 서울대 미학과 팔이 안으로 굽을 거 아닙니까? 뭐 저도 미학과 출신이지만 뭐 저한테 전화 와서 교수가 야 왜 선배한테 그래? 당연하죠. 왜 이러냐 너네들. 어? 왜 선후배가 싸우고 그래? 좋게 잘 지내야지. 그래서 이 표절을 안 잡는 이유를 뭐라 했냐면 진중권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 검증을 안 하겠다가 서울대 미학과 입장이었어요. 공인이지. 공인이 아니, 진중권 공인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다시 저희가 동양대에 넣었는데 이제 표절은
재직하는 학교나 논문 발행체 양쪽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거의 이 김건희 앞잡이에다가 윤석열 정권의 그 나팔수 이런 인간 이제 동양대 최고 실세 이런 놈이 공인이 아니라고 이제는 이건 잡아야죠 표절 이제 사실은 독일이 다른 나라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의 전통이 좀 있어서 무슨 지금 마스터가 되려면은 박사가 되려면 특히 남부 독일인가요? 그쪽은 한 석사만 3개를 철학, 따야 돼요. 철학은 한 거의 10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갖다 박아야 됩니다. 예. 석사 학위를 따는데 일단 라틴어를 해가지고 패스를 해야 되고 이것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 머리 다 빠져나갑니다. 뚜껑 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문학, 철학, 그 라틴어 이렇게 3개를 석사 학위를 갖다 받아야 그래야 철학 박사를 갖다 도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미학 그러니까 서울대 미학과의 석사학위밖에 없고 독일에서 석사학위가 그 없다면 석사학위도 유리 로트만이라는 구소련의 기호학자의 논문에 그냥 갖다 베꼈습니다. 그대로 갖다 베꼈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독일 똑바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독일에 가서 뭐 했냐면 비트겐슈타인 좀 들춰보다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진중권이는 석사부터 박사 과정에서 미학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학이 아니네. 전혀 딴 거 공부하고 뭐. 근데 석사학위 논문은 또 기호학이고. 기호학도 베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가서 비트겐슈타인 언어철학 공부한다 그랬었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독일에서 미학 공부하려면 무조건 칸트를 공부해야 되는데 칸트를 이게 봐야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맞아요. 어려워서 안 돼. 이게 도저히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쉬운 걸로 빠진 겁니다. 나름대로. 미학과에서 독일 갔다 왔다 무조건 칸트예요. 아, 충격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표절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표절이 뭐 아마 우리 지금 이 미디어체에다 우리가 전부 다 올려놨는데 그냥 이 남의 논문을 쫙 뜨겠어요. 물론 유리 로트만 거를 발췌합니다 하고 쫙 그냥 연구를 안 했어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존의 그 학업 저 학문적 성과를 정리하는 그런 차트 그런 챕터가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나의 연구를 연구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연구들이 있었지만 내가 한 연구는 아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 챕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발췌만 해냈다고. 논문이 원래 한 수백 편의 남의 논문들을 읽고 이거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 한 편 썼다는 얘기는 수백 편의 논문들을 다 섭렵했다는 뜻이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진중권이는 논문 하나 그냥 쭉 했기 때문에 없어요. 이 참고 문헌이 그냥 하나야 하나. 그냥. 저런 식으로 논문을 쓴 자가 낸실행이에요. 그렇죠. 낸실행. 근데 낸실행은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그 적지 않았어요. 반납했죠. 전희경이는 논문 2개. 그러니까 절반은 하나 딱 뺐고 나머지만 딱 두 개를 했는데 네. 전경도 반납했어요. 반납했어요. 전도를 그러니까 했고. 그런 수준에 반납했는데 진중권이는 지금 학자 흉내 내고 있잖아요. 학자 흉내 내고 있고 지식인 흉내 내고 있고 저렇게 표절한 인간이. 자, 뭐 이미 이전서부터 11년 전에 11년 전에 진중권이가 뭐 고소하니 많이 고소장 한 장도 못 냈습니다. 저한테. 지금 어쨌든 뭐 동양대는 여러모로 그냥 그 학교의 수준을 갖다 입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 최성애 총장이 어쨌든 동양대 그 재단의 뭐 일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진중권이가 그 표절 논문 걸려가지고 동양대를 그만둘 때도 내가 박사기가 없어가지고 특혜 시비가 있어서 나가겠다 했으면 그냥 안 들어와야지. 그걸 또 기어 들어간 거야. 또 기어 들어가. 그건 진짜 파렴치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정치질 할 겁니다. 최성애랑 같이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인사에 개입하고 그런 짓거리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저거.